안녕하세요. 레처메이커 따라하기를 강의하게 된 안성희입니다. 앞으로 학습하게 될 레처메이커 따라하기의 러닝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처메이커 시작하기, 레처메이커 기본기능 익히기, 개체 삽입하기, 목차 및 동기화, 제어단추 만들기, 강의 녹화, 문항 만들기, 팝업창 만들기, 인트로 만들기가 있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은 가장 기본적인 렉처메이커 시작하기입니다. 렉처메이커 시작하기의 학습 내용을 미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렉처메이커의 정의, 렉처메이커의 활용 분야, 실무에서 적용되는 렉처메이커, 렉처메이커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렉처메이커 시작하기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렉처메이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2. 렉처메이커의 기본 구성 요소를 알아봅니다. 위 두 가지 사항에 대한 것을 기억하며 지금부터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렉처메이커란 e-learning에 사용되는 강의 콘텐츠를 저작하는 PC용 저작 도구입니다.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와 파워포인트, 플래시, HTML 문서 등을 재활용할 수 있으며 특수 편집기로 직접 컨텐츠를 저작할 수 있어 동영상 강의는 물론 상호작용이 가능한 온라인 교육용 학습 컨텐츠를 저작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와 파워포인트, 플래시, HTML 문서, 그리고 교수 전용 편집 도구를 이용하여 전문가 수준의 다양한 형태의 강의 자료를 저작할 수 있는 e-learning 강의 저작 도구입니다. 그러면 렉처메이커 활용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용 e-learning 컨텐츠의 저작이 필요한 교사, 학원 강사, 대학 교수, 연구원, 인사 및 교육 담당자 등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사진, 소리 등과 같은 멀티미디어 요소와 기존에 가지고 있는 학습 자료인 파워포인트, 플래시, HTML과 같은 컨텐츠, 그 외에 그래프, 도형과 같은 학습자료 컨텐츠를 모두 합한 강의용 e-learning 컨텐츠를 저작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사용하는 렉처메이커의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제품 설명서, 동영상 플래시를 이용한 수학 강의, 사내 교육용 컨텐츠, 알파벳 영어 단어장 등 렉처메이커를 이용하여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렉처메이커 살펴보기 중 렉처메이커 화면 구성 요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표시 줄, 작업 중인 문서의 파일의 이름을 표시하는 곳으로 렉처메이커 파일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본 메뉴, 리본 메뉴는 탭, 그룹, 명령 세 가지 형태로 만들어져 있으며 탭은 리본 메뉴에서 주요 부분을 구성하는 요소이며 각 탭의 이름이 위쪽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룹, 탭과 관련된 명령들을 묶어놓은 곳으로 특정 유형 작업에 자주 사용하는 명령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령, 탭과 그룹별로 표시되어 있는 기능들이 나타나며 클릭하면 필요한 메뉴가 나타납니다. 슬라이드 화면, 슬라이드의 내용을 작은 그림 형식으로 표현하는 곳입니다. 보기 단추, 기본 슬라이드, 여러 슬라이드 보기, 현재 슬라이드로부터의 실행, 슬라이드 추가, 슬라이드 삭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태 표시 줄, 작업 중인 슬라이드의 위치, 화면 제목, 화면 크기를 표시하며 슬라이드 바를 이용하여 확대, 축소 기능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슬라이드 작업창, 슬라이드 개체 목록이 나타나며 선택한 메뉴의 작업을 도와줍니다. 슬라이드 작업창의 순서는 렉처메이커 실행 순서와 동일하므로 반드시 슬라이드 작업창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합니다. 렉처메이커 살펴보기 중 화면 구성 요소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화면 구성 요소에 있는 리본 메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홈탭, 글자의 글꼴, 색상, 정렬 등을 지정할 수 있으며 새 슬라이드 삽입, 그리기, 붙여넣기 등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삽입 탭, 그림, 동영상, 수식, 글상자, 문항 등 개체를 삽입할 수 있으며 강의 녹화, 동영상 녹화 등과 같은 레코딩 작업도 가능합니다. 제어 탭,
동영상, 전자칠판 등 개체 제어뿐만 아니라 동영상 소리 파일 변환, 슬라이드 전환 효과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어 탭에 이어 디자인 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탭은 화면 크기, 슬라이드 속성, 디자인, 템플릿 등으로 배경 스타일을 꾸밀 수 있습니다. 보기 탭은 슬라이드 실행, 슬라이드 보기 화면, 마스터 슬라이드 등의 명령이 있고 HTML 태그 문도 볼 수 있습니다. 서식 탭은 각 개체에 대한 정렬, 맞춤, 그룹, 숨기기, 보이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리본 메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리본 메뉴 익히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외에 알아두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식 탭은 삽입되는 개체마다 그룹과 명령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개체를 삽입한 후 더블클릭으로 서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렉처 메이커 시작하기에 대한 부분을 모두 학습하였습니다. 다음 과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렉처 메이커의 가장 기본적인 렉처 메이커 시작하기를 학습해 보았습니다. 다음 과정에서는 렉처 메이커 기본 기능 익히기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